이번 시간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배경을 제작해서 포토샵의 레이어로 내보내기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줬고요. 컴포지션에 포토샵 배경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듀레이션은 프레임 하나면 돼요. 그렇게 하고 OK를 눌러주시면 컴포지션이 만들어졌고요. 아래쪽에서 오른쪽 눌러서 뉴에 솔리드, 단축키로는 컨트롤 Y죠.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BG라고 백그라운드 적어 줬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위쪽에 사각형 툴 아랫부분에 보시면 폴리건 툴이 있어요. 누르고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에 꽉 차게 나오죠. 이 폴리스타를 아래쪽에 패스해서 6개로 만들어주시면 육각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S를 눌러서 스케일 부분을 좀 더 줄여줄게요. 우리는 벌집 모양의 배경을 만들 거예요. 자, 됐으면 다시 한번 U를 눌러서 메뉴를 접어주고 다시 연 다음에 Add에 리피터를 눌러줄게요. 반복되는 오브젝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메뉴죠. 눌러서 카피는 조금 더 많이 해줘도 되고요. 아래쪽에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조금 더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랑 설정이 똑같지 않으실 거예요. 이 만들어진 도형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일단 옆에 딱딱 두께 적정한 크기로, 네, 938 정도면 저는 적당하네요. 이 정도로 하면 옆으로 쫙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쪽으로 적절하게 배치시켜주고요. 카피를 만들게요. 완성이 됐으면 다시 한번 아래쪽에도 리피터를 만들어보죠. 리피터 2가 생겼고요. 카피 만들어준 다음에 아래쪽에 포지션을 위치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위치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움직여서 이 부분이 겹치게 만들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잘 겹친 것 같죠? 만들어졌으면 조금 더 카피본을 많이 만들어주고요. 옆에 옆으로 눌려주면 더 꽉 차겠죠? 수평으로 복제본을 더 만들어줬습니다. 꽉 찼고요. 스트로크를 조금만 덜 두껍게 만들어 볼게요. 0.5로 만들어주시면 살짝 얇아졌고요. 그 다음에 오퍼시티도 조절해 볼까요? T를 눌러서 한 50% 정도로만. 이 BG 부분은 선택해서 FX 콘솔을 꺼내볼게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FX 콘솔이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다가 그라디언트 램프를 눌러주시면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됐죠. 저는 리니어가 아니라 레디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퍼져나가게끔 만들어줬고요. 수압 컬러 색깔을 반전시켜줬습니다. 끝부분의 컬러는 약간 이런 색깔로 만들어주고요. 시작되는 컬러는 적정하게 이 정도로 해줘볼까요? 됐으면 조금 더 확장을 시켜주죠. 지금 만든 이 배경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컴포지션에 Save Frame As 포토샵 레이어를 선택해 줄게요. 그럼 자동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포토샵 배경의 확장자가 PSD, 포토샵 파일이죠. 파일 형식 정해졌고요. 그대로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하나짜리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포토샵 파일도 저장이 하나만 돼요. 레이어로. 자, 방금 저장했던 포토샵 파일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주시게 되면 방금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제작했던 배경을 포토샵에서도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좋은 점이 레이어별로 아까 우리 BG와 위쪽에 벌집 모양을 따로 만들었는데 포토샵에서도 BG와 벌집 모양이 따로 저장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수정이 용이하겠죠? 그리고 Ctrl Alt I를 눌러서
사이즈를 보시더라도 첫 번째로 설정했던 컴포지션의 사이즈 그대로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에서 제작한 프레임을 포토샵 레이어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